수능완성 14강 글의 순서 4번 문제입니다. 일단 제시 문장부터 먼저 볼게요. Contributing, 기여하는 것이죠. To other people's newsletters, 이걸 다른 사람의 신문 잡지에 With articles니까요. 기사글 혹은 삽입지입니다. 이거 전단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기사글을 실든 삽입글을 실는 것이 Is on inexpensive, 값싸고도 an excellent, 훌륭한 방법일 거래요. 어떤 방법이죠? To reach, 도달하는 방법인데요. 새로운 시장에 도달하고 tap into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captured customers니까요. 포획되어진, 유혹당한 손님들인데요. 다른 소비자의 유혹당한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거래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신문에다가 기사글이나 요거를 컨트리뷰팅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도로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광고를 빌리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보시면 Most newsletter publishers니까요. 대부분의 신문 출판사들은요. Welcome, 환영한대요. Submissions니까요. 이제 제출, 제공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의 제공이냐면요.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여기 위에 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한 사람이 보통은 여기 신문 기사글 좀 써주세요라든지 전단지를 좀 삽입지를 넣어주세요라고 할 텐데 다른 사람들부터 오고 있다는 건 같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혼자만 기고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도 같이 넣어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선 같이 신문에 실는 것을 환영하죠. 신문사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렇죠? 안 그래도 광고지가 넘쳐나는데 너도 광고할래? 그럼 너도 광고할래? 같이 해.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뭐 대신 좀 할인해주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요. finding, 찾는 것이네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찾는 것인데요. 컨텐츠, 내용물이니까 여기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그걸 찾는 것인데요. 신문을 위한 광고를 찾는 것이 ongoing challenge가 계속되는 어려움인 거예요. 사실 광고주 모집하는 게 신문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유명하지 않은 신문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A 볼게요. In the latter case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했는데 후자의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광고 같이 쓰겠다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A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요. 게다가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댔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낮은 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러한 기술을 안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your insert라는 게 이게 insert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단지예요. 삽입해 들어가는 거 insert니까 명사로 쓰면 전단지라는 걸 모르겠어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고에서요. 근데 your이 붙었다라는 건 앞에서 한번 언급이 돼야 당신의 전단지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an insert가 있죠. 부정관사 언썼습니다. 최초로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글의 순서 안에서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언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your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더라도 the insert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쵸? 언이 나와야, 어가 나와야 the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기술들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얘가 먼저 나오고 그럼 B가 나오고 A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요. The services라고 했어요. 서비스들이네요. 그렇죠? 서비스들이 similar, 비슷하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적어도 두 개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럼 밑에 보시면은요. 마사지 테라피스트니까 어네요. 처음으로 마사지 서비스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카이오프랙터. 여기 밑에 선생님이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밑줄은 못 치지만 카이오프랙터이라면은 치료사 있죠? 안마로 해서 치료해주는 사람. 근데 마사지 테라피스트랑 카이오프랙터랑은 좀 달라요. 이거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을 알면 좋댔잖아요. 마사지 테라피스트는 계속 안마해주고 주물러줘요. 근데 카이로프랙터 같은 경우에는요, 뼈 같은 거 뚝뚝 맞추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카이로프랙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질이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C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겠죠?
만약 you 당신이 provide 제공한다면요, then 그들에게 여기서 지금 광고할 사람 찾고 있었으니까 제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신문사는 힘든 그 광고주를 찾는 게 힘들다는데 그렇게 당신이 제공한다면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뭘로요? With non-competing information이니까요. 경쟁이 없는 정보를 아까 협력해서 광고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래 흠도요. 그래서 경쟁이 없는 정보로서 신문 광고를 당신이 제공한다면 나 광고 내주세요 제공한다면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접근을요 즉 광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문사에다가요 to another company's newsletter일까요 다른 회사의 신문사에다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마사지 치료사원은 아마도 제출하는데요 chiropractors newsletter일까요 척추지압 요법사의 광고지에다가 이제 나도 실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광고지 내면은 이 사람이 50원 내고 이 사람이 50원 내면 100원 낼 거를 절반 가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the services 그 서비스들이 마사지 치료사와 척추지압 요법사가 비슷하죠 enough 충분히 비슷한데 매력을 끌 정도로 충분히 비슷해요 to the same audience니까 똑같은 관중이라기보다는 손님이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이 가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Different, 충분히 달라요. To offer distinct services니까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치료원의 마사지료가 좀 골격이 틀어진 걸 바로잡기를 원해? 그럼 척추지압사한테가 이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신은 can either니까 스토리를 제공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 내주세요 스토리를 제공하든 아니면 제공할 수 있대요 삽입 전단지를 제공할 수 있죠 그 신문 출판사에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글을 내든 전단지를 내든 어쨌든 둘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싸게 그래서 in the letter case니까요 letter case는 지금 전단지 넣는 경우겠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기사글을 싣는 거 말고 전단지를 넣는 경우에서는 It works. 효과가 있대요, 전단지가. Much like a joint mailing이니까요. 통합 메일이 있죠. 그렇죠? 같이 메일을 보내는 거와 거의 비슷하대요. 통합 광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도와줄 수 있는데, defray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메일을 발송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신문을 메일을 발송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라서요. In exchange, 교환에 있어서죠. 뭐에 대한 교환이요? 허락하는 건데요. 당신의 전단지가 ride along, 같이 실리는 것을 허락하는 교환에 있어서 신문 전단지의 메일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거 의역할게요. 그냥 실을 때 돈 나눠서 부담해서 낼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Both, 두 집단이 승자다라는 것은 뭐 치료 마사지 치료사랑 그다음 척추지압 요법사랑 다 같이 이제 싸게 광고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CBA의 순서로 답을 맞추시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